어, 다 찬 거 아니야? 다. 와! 넘버원 온라인 TV, 온라인 TV와 함께하는 ASL 시즌 6.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자, 8년 만에. 아, 매진이에요? 아, 진짜로? 다시 만난 두 선수. 이 친구도 매진이야? 최정호 선수와 최종병기 이영호 선수의 결승전이 오늘 이곳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많은 팬분들의 열기 속에서 펼쳐집니다. 형님들, 해설 소리랑 우리 소리랑 어때요? 적당해요? 네, 너무 어둡다. 조금. 자, 2019년 10월 28일 대구 멘스터리그를 통해 막을 열었던 ASL 정확히 선정된 2018년 10월 28일 바로 오늘이죠. ASL의 어때요, 여러분들? 시즌의 챔피언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ASL에서 정상을 경험했던 두 선수가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대구 멘스터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ASL 그 역사의 빈자리는 여러분들 그거야. 누르신 분들 아니 좌석이 이제 받아진 거니까 조금씩 우승을 차지했던 이영호 선수 단일리그 4회 통산 10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에 오늘 도전하게 됩니다. 이 김정훈 선수는 대구맨스타리그 우승 이후 오랫동안 ASL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ASL 시즌 6를 통해서 오랜 부진한 모습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녹색지 않은 오전제 실력을 보여주면서 디펜딩 챔피언 정윤종 선수, KSL 챔피언 김성현 선수를 물리치고 천일이 넘는 공백을 깨고 다시 한번 결승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이영호 선수 ASL에서 3연속 우승을 차지한 이후 바로 지난 시즌이었죠. 프로토스 장윤철 선수에게 8강에서 패배하면서 정상의 자리를 내주는 아픔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 8강과 4강에서 변현재 선수와 김윤중 선수 이 두 프로토스를 3-0으로 완파하고 다시 한번 4회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두 선수는 8년 전인 2010년 와, 근데 현경님 진짜 실물이 멋있는데 너무 나오는 거 같아요. 시즌1에서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이 무적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던 이영호 선수에게 많은 열세가 예상됐던 김정우 선수. 예,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패패 승승승이라는 극적인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김정우 선수가 그때 좋은 기억을 되살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기억을 재현할 수 있을지 요런 아니면 이영호 선수가 복수에 성공할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김정우 선수 ASL 오전제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기록하고 뭐야? 있는 이영호 선수. 어, 말합니다, 과연 오늘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될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영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무슨 숫자 써가면서 연습했는데요? 뭐야 이거? 숫자 말하지 마. 응. 숫자는 안 말해요. 숫자는 안 말하는데 뭐? 어? 숫자 써가면서 연습했는데 시간? 어. 야 색감 그냥 원래대로 바꿔라. 원래대로. 어, 너무 무겁다. 어두워요 여러분들? 어 분초라 분초인 것 같은데? 아니 색감 이거? 어. 아니 그렇게 너무 무해 또 참아 그래 한 친구 봐 아 여러분들 별풍 계산을 했다냐 여러분들 아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진짜로 The time is now. Today's matchup. 아니 저는 이게 좀 오 새로운 그거네 사진이네 오 새 사진이네 뭔가 뒤에서 딱 와 ASL season 6 finals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어떤 거 매는 하늘 위에 있지만 어 갓은 우주 위에 있다 약간 밑에서 내려다보는 딱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아니, 아, 하나 더 아가리 닥치세요. 어, 뭐야? 오케이. 어, 뭐? 뭐지? PPL인가? 아니, 이러다가 이분들께서 영어 부분 틀면서 영어 등장하면 인정. 응. 응, 인정. 나는
어, 주연 스튼이 오. 오. 근데 또 이제 아프리카만의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아프리카에서 또 제일 그 잘하시는 주영스트님이기 때문에 예. 아니 왜 웃으세요? 네, 아, 말했습니까? 아, 네. 말했다. 웃지 마. 네. 왜요, 왜요, 왜요? 아, 그게. 뭐야, 뭐야. 왜? 뭐? 아니, 뭐가. 괜찮아요. 뭐? 아, 라이브로 의식이 있어야죠. 와 이런 게 그래 나 이런 걸 원한 거예요. 와, 이런 와 이런 오프닝 이런 거 이런 게 너무 좋잖아요 진짜로. 예 이런 스토리텔링이 엄청 좋은 거거든요. 야 이때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7년 전인가요? 10년 전인가? 어 와 근데 그렇게 돼서 벌써 그쵸 예. 김정우가 여러분들 ASL 초대 우승자입니다. 반스 스타리그. 예, 초대 우승자예요. 근데 진짜 많이 빠졌네요.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어. 아, 김정우의 이 정윤종 8강전은 정말 잘했습니다. 10개 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전제 무패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4강에서 너무 아스트라랑 경기력 보여주면서. 그쵸. 네. 같은 저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좀 소름이 돋지 않았습니까? 저는 일단 5경기에서 그런 조자재밀드 센스 있는 플레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재능이거든요. 그렇죠. 당신이 할 수 없는 재능. 왜냐 당신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처럼 이제 딱딱딱딱 맞춰진 그런 플레이만 하는데 저는 이런 변칙적인 플레이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바로 김정우예요. 예. 네. 그렇죠. 아 어게이 2010. 와 리벤지전입니다. 8년 만에. 와 저때 진짜 대박이었던 게 저 경남고에서 예. 보셨어요 직관으로? 아니 직관은 아니죠. 근데 왜 직관 보신 척해요? 숙소에서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숙소에서 봤습니다. 네. 아 왜냐면 경남고에서 결승전 하는 거 자체가 진짜 완전 너무 획기적이었어요. 네. 아 괜찮아. 야 진짜 멋있다. 아 근데 등장을 좀 멋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맥그리거대 합입처럼. 아 좀 그만 UFC 좀 얘기하세요. 뭐. 그래서 아까부터 맥그리거 하빙 얘기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UFC 얘기한 거 잘했어요. UFC 등장신이 너무 멋있죠. 어?
그런 것처럼 좀 등장신이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어때요? 홍구 씨. 아. 제가 원하는 거예요. 오! 이거 그냥 딱 이직선 거치면 이렇게 딱. 오! 너 멋있어. 아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아 존나 멋있어. 부럽다. 와. 와. 와 개 멋있어. 와 씨. 개간지인데? 와. 씨. 와. 어 과연? 오. 와, 와, 세 번의 우승. 플래시. 와 나 방금 소름 돋았어. 나도 나 방금 소름 돋았어. 오오 영호 영호 살 좀 빠졌네. 야 좋아 좋아. 오씨 오 좋아. 아 근데 버퍼 조금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버퍼 너무 심하면 여러분들 화질 좀 낮출게요. 영호가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어쩔 수 없어. 와 이게 딱 그 다음으로 파이팅 자세. 파이팅 자세? 막 이렇게 돼. 올란티비 함께하는 ASL 시즌 6 입구매 무대에서 두 명의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오늘의 주인공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원! 오! 아 어, 버퍼가 왜 이렇게 심하냐? 참의 우승 살아있는 리빙! 잠시만. 이 두 선수의 운명의 만남은 2018년 오늘입니다. 김정우 선수와 이영호 선수가 이 무대에서 결승전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선수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를 만나고 싶다. 이영호와의 다전대에서는 김정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영호를 만날 것이고 이영호 선수에게 우승 트로피를 빼앗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영호 선수만 기다려왔습니다. 다른 선수 결승전에 올라올 선수 한 명도 호명 자체를 안 했어요. 오로지 이영호. 자신감 있었습니까? 이 무대에서 다시 한번 2010년에 박살내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결승이라는 큰 무대에서 영호랑 다시 한번 더 붙고 싶었고요. 또 이왕 하는 거 영호랑 하는 거 결승에서 붙고 싶어서 계속 언급했었는데 역시나 제가 또 잘하니까는 영호는 당연히 올라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온 순간 영호랑 할 거 알았고 예, 오늘 또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오, 말 잘하는데? 지금까지 ASL에서 도전장을 내민 선수들은요 전부 다 이영호 선수 앞에서 굴복하고 말았어요. 결승전은 항상 이영호 거다. 트로피는 이영호 거다. 전설은 이영호 거다. 김정호 선수는요 대국민 스타리그 우승 이후에 광탈 천일만의 나라까지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영어 우참하는데? 메르스르크다 야생매다 뭐 진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준비가 된겁니까? 정말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힘들게 결승전 올라와서 우승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도 약간 그때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느낌이 오히려 더 좋아요. 약간 힘든 시기 때 올라왔을 때 경기력이 제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퇴까지 하면서 내려놓았다가 이영호 선수를 잡기 위해서 ASL 도전장을 내밀었고 여기서
1000일이 넘게 도전 끝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무대에서 이영호 선수 어떤 경기를 펼쳐 줄 건지 이 수많은 팬분들 앞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올라온 결승인 만큼 좀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고 싶고요. 물론 재미 플러스 이제 승리까지 가져갈 생각입니다. 살아있는 전설 이영호 선수에게 정말 흠 잡자면 인생의 5점 중에 하나가 2010년 당시에 김정호 선수에게 역습당한 거고 인생의 5점 하나가 결승 다전제에서는 김정호 선수에게 진 거예요. 그 5점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정호 선수를 보고 있는데 이영호 선수 웃고 있어요. 웃겨가지고. 네. 그런데 5점을 다 게이머 때 지웠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거의 다 지웠는데 정호 형이 결승에 못 올라왔잖아요 그동안. 네. 그래서 못 만나서 이 5점은 그동안 못 지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지워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가 못 올라와서 내 5점을 못 지웠다. 이 악연의 5점은 김정호가 못 올라와서 못 지운 거다.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지울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저그전에서는 두려울 게 없잖아요. 오늘 김정호 선수가 올라왔습니다만 뭐 지난 경기에서도 많은 연습을 했고 뭐 거의 뭐 질 자신 없을 정도로 지금 잘해왔잖아요. 오늘 경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항상 대회가 그렇지만 오늘도 후회 없을 만큼 연습 진짜 많이 해왔고요. 이겨야 또 결실을 맺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대로만 잘하면 김정호 선수 되게 잘하지만 네. 제가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잘하지만 강하다? 그럼 오늘 나름대로 그 준비한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오늘 좀 원사이드한 경기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몇 대 몇 정도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3대 0 생각하고 왔습니다. 말했죠. 생각은 다 확실히 3대 0. 천일 만에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돌고 돌고 또 돌고 올라온 김정호 선수 예상 스코어가 정말 잘하고 능력 있고 거기다가 빛나지만 3대 0이래. 어떠세요? 저도 제가 3대 0으로 이길 생각으로 왔거든요. 오늘 불성 완전 끝난 거예요? 그 정도 자신감 있는 거예요? 4호세트 준비 안 했습니다. 오! 저도 샤킹이야. 존나 했어요 여러분들. 4세트, 5세트 준비를 안 했대요. 이영호 선수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네. 4호세트도 뭐 제가 좋은 거 아닌가요? 뭐 3대 0으로 저는 이긴다는 생각으로 왔고 네. 혹시나 한 경기 지더라도 제가 이기는 거고 혹시나 두 경기 지더라도 제가 이기는 거고 결국에 우승. 와나 쐈어. 와 지렸어. 그럼 김정호 선수는 1세트, 2세트, 3세트 중에 하나만 지금 진 거래요. 우승 못한대요. 제 시나리오에 없는 거라서 어차피 생각 안 했습니다. 무조건 3대 0이다. 우승자 출신 도명의 선수 역대 최고의 경기. 제대로 이렇게 딱 열기를 불어넣어준다. 박상현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원래 캐스터가 하는 것이지. 이 두 선수의 대결은 경기로 판가름이 됩니다. 이게 재밌지 진짜. 여러분 지켜볼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오늘 멋진 승부 예상하세요. 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한 번 결승전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와 저거 시작하겠습니다. 저거 있잖아 박상 캐스터한테 내가 좀 약간 옆에서 좀 여쭤봤거든. 배우고 싶어서 일부러 길게 안 한대. 그거 하면은 목 나가서 그 해설을 못 한대. 그래서 초반에는 짧게 하는 거야. 야 근데 마지막에 따라 아 이 새끼 여러분들 UMC에 너무 취했는데요 여러분들. 아 왜 또 네. 그럼 바로 이래세요 진짜 사람 무한하게. 아 그러니까 전영준 캐스터는 진짜 신이 주신 목청인 거지 그러면. 이게 또 영상 하나 딱 나와주면 진짜 좋거든요. 예.
근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기? 와 이번 시즌 또 계속 여기 연세대 연세대. 네, 굉장히 오랜만. 네, 올라간 느낌이고 연세대 대강 연달아서 이제 16강의 문턱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좀 많은 팬분들도 좀 실망도 하셨고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모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참가하지 않겠다 저번에 이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해보자고 나왔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딱 대진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대병한테 무조건 질 거다. 와, 그치, 결승전 때. 결승을 했었고, 또 그렇게 꺾고 나니까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제 눈썹이 걸려 있었어가지고, 그때. 시즌 3연승 우승! 와. 주인공이 됩니다!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진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OSL, MSL에서 또 ASL에서 세 번씩 우승하면서 누구도 사실 깨기 쉽지 않은 기록을 세웠다는 생각을 했고요. 열심히 하고 했는데 선수들끼리 이제 전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었는데 대회는 역시 대회라 그런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없지 않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인천이한테 졌을 때는 사실 경기적으로나 굉장히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긴 했죠. 팬분들이 너무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감동도 먹고 저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한 단계 또 성장했던 것 같아요. 첫 경기를 제가 졌어요. 폐사전 가고 나서 끝난 게 아닌데도 뭔가 사람들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아우 제 또 24강 탈락이야 뭐 이런 게 약간 트라우마가 생기는 그런 말들이어서 그래서 긴장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예선을 거의 1년 반 만에 하는 거였나? 그래서 시청자들하고 되게 웃고 떠들고 했던 기억이 와, 있어요. 예선을 예선 치르고 24강 치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마침 또 일창이 형이 중2때를 하면서 와일드카드 자리가 남아서 16강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제가 1등으로 진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성현이도 그렇고 영호도 그렇고 2등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날벼락이지 무슨 아 이거는 망했다 테란이나 하겠다 했는데 윤종일을 딱 뽑는 순간 네, 소리 질렀어요. 제일 까다롭고 쉽게 이겼다고 하지만 한 끗 차이거든요. 다행이다 올라가서라는 생각을 했고 제 상대가 김윤종 선수로 결정됐을 때는 뭐 현재가 더 까다롭다고 생각을 했고 우승을 하고 온 성현이라 또 기세도 올라있고 실력도 지금 절정일 때인데 연습하기 전까지는 살짝 쫄아있었어요. 경기장 오고 나니까는 그냥 마인드가 또 바뀌었어요. 안진마로 예능식으로 할 때 쓰는 부더집이더라고. 제가 좀 이름을 붙인 전략이 있는데 근데 이걸 제가 실전에서 쓸 줄은 몰랐어요. 근데 변수를 또 노려봐야겠다 하고 한 건데 즉흥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경기가 더 잘 풀리고 제 플레이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오늘 게임 잘 풀린다 잘 된다. 반대로 윤중이 형이 되게 긴장했구나. 제가 보여준 것도 많이 없고 가끔 보여드린 것 같은데 소맨십이었고요. 아니야 윤중이 형 긴장한 거 아닌데. 김정호 선수한테 날리는 실력인데? 선전포고 같은 거였습니다. 그치. 지금 긴장 안 했어. 어제도 봤는데 내가 영호는 완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예요. 근데 영호도 사람이고 제가 또 이겨봤던 선수기 때문에 분명히 틈이 있을 거고 원래 인정하는 선수예요. 제가 알기로는 출전을 안 하려고 하다가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꼭 그럴 때 김정호 선수가 잘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3경기하고 마지막 5경기 때 저는 굉장히 전율을 느꼈고요. 게임에서 또 인터뷰로 정우 형이 또 결승에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듣고 꼭 올라가서 당한 것도 있고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때가 진짜 전성기였어요. 와, 근데 진짜 영호. 저도 사실 2대0 했을 때 대한항공 그때가 제일 최절정이었다고 아, 말을 했었는데 이겼구나. 그리고 제가 이 경기를 이기고 정확히 제가 관중석 쪽을 봤어요. 근데 그때 그걸 이기면 3회 우승으로 골드마우스에 갔거든요. 정확히 제 앞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골드마우스. 저 아직도 기억해요.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 그냥 딱 이영호 할만한데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맞아? 근데 결과로 보여줬으니까 이상한 그림이 바보 같은 게 제가 경기력이 좋으면 그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밀고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3-4경기가 합해서 한 10분? 기계적으로 준비한 대로만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게임 자체를 프로게이머를 꿈꾸면서 첫 제 목표가 이제 개인리그 우승이었고 달성한 게 대한항공 스타리그라서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이제 결승 무대였던 것 같아요.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성장한 방심이라는 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제 마음속에서 없앴어요. 그때부터.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영어를 이기면 되는 거고 뭐 영어도 사람이니까 이제 질 때 됐다고 생각해요. 우승 많이 했으니까 너는. 한 번만 더 할게, 내가. 기다렸죠. 거의 8년을 기다린 것 같은데 항상 기다렸어요, 항상. 항상 만나고 싶었고. 와. 전 당하고는 진짜 못 사는 성격인데 그 결승을 잊긴 힘들거든요, 사실 저한테는. 각오하세요, 제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반트 우승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오랜만에 결승 무대에 올라왔는데 과정이 있어서 팬분들이 너무나 큰 힘이 됐었고 팬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오늘 이 자리를 이제 이 날을 김정우의 시간으로 만들고 가겠습니다. 진짜 팬분들이 안 보셔도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졌을 때 항상 복수를 못했을 때 얼마나 막 부들부들했는지 이번 기회 살려서 정말 준비 많이 해왔고 이 결승을 저의 시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 드디어 하네요, 여러분들. 야, 결승전이. OATV ASL Season 6.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야,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예. 캠은 여러분들 할 때 조금 줄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작하면은.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 와, 태양달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케빈의 역시 넘버원, 올레TV! 케빈의 역시 넘버원, 올레TV! 올레TV 학교는 ASL 시즌 6의 대만 결승전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제 오늘 올레TV에 이어서 KB 국민은행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뭐야!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은행도 붙었어? 선수, 이영호 선수 결승 대진이 확정됐어요. 네, 8년 만에 두 선수가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그 뭐냐, 해설 소리랑 저희 소리랑 적당한가요, 형님들? 이 무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선수들 강한 자신감을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스토리가 적당해요. 하고 있죠. 김영호 선수가 그때에도 맞다 거야? 아 결국 그 이영호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아 그 슬럼프라는 것을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경고 네. 김종호 선수가 완벽히 부활하기 직전까지 온 상태로 이영호 선수 해설은 여러분들 시작하면은 좀 더 줄일게요 여러분들 네. 결승 시작하기 전에 우선 대진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오늘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김종호 선수 정윤종 선수 지금 잡아냈고 거기다 김성현 선수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 ASL 우승자 아 우리가 크다고요? 우승자 아 둘을 진짜요? 올라온 선수 김정우예요. 최근에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쉽지 않은 경기 끝에 결승전에 올라왔다는 것은 예전에 김정우 선수가 이영호를 상대로 이제 패패승승승을 달성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때의 고생과 좀 비슷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괜찮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김정우가 또 이번 시즌에는 고생 끝에 뭐래? 우승하는 것이 아니냐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왔어요? 들리고 있는 거예요. 돈 주세요. 네. 김정우 선수, 이영호 선수 결승전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네, 이영호 선수는 4회 우승이 걸려 있어요. 예, 이영호 선수는 지난 시즌에 4회 우승에 실패했죠. 그 원인이 바로 프로토스였었는데 이번 시즌에 프로토스 상대로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번 결승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의 인터뷰 중에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게임 시작하면 어차피 줄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8강에서 무너뜨렸었던 종족인 프로토스를 상대로 완벽하게 복수를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고 그리고 나서 8년 전에 자신에게 뼈아픈 패배를 결승전에서 안겨줬었던 김정우를 상대로 다시 한번 복수하기 위해서 이 결승 무대까지 기필코 올라왔습니다. 네, 이어서 키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김정우 선수 천인의 기다림이 이제 끝났고 네. 오늘 이영호 선수만 제압하면 우승자들 전부 격파하면서 우승까지 차지하는 거예요? 예, 엄청난 선수들을 꺾어내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김정우 선수는 보통의 난이도는 원하지 않았죠. 오로지 그 하드코어 이상의 헬 난이도 이상의 좀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이영호 선수만을 계속해서 기다려왔는데 네.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와 오전제 100%네. 와 네. 초대 우승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하면서 ASL 최초의 저그 2회 우승자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될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ASL 오전제에서 5승 무패라는 성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 네. 다전제 승부에서 이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김정우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영 선수의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8년 만에 리벤지 매치 역습당하면서 자존심에 좀 많이 금이 갔던 이영우 선수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오늘 김정우 선수 올라왔거든요. 예, 우승하게 되면 단일리그 최초 4회 우승, 개인통산 10번째 우승 도전하는 오늘입니다. 아, OSL, MSL, 또 ASL까지 이 각 3회 우승을 했는데 네. 이런 성적은 그 어떤 선수도 예, 아, 좀 해내기 힘들 만큼의 대단 정말 계속해서 자신의 예, 자신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맞습니까? 역사를 떠나고 네, 있는 오케이. 이영우 선수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김정우 선수를 잡아가면서 그 역사의 완성을 이 이영우 선수가 이 자리에서 해내게 될지 궁금하고요. 네, ASL 저구전 5전전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4승 무패의 성적이고 뭐 시즌 2부터 이재동, 김민철, 이영한, 조인장 이 선수를 만나서 3대2, 3대2, 3대0, 3대1 모두 다 저구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영우 선수의 이 거침없는 행진을 과연 김정우가 막아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전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세트 대결 아우토반의 시작. 와, 일단은 맵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저그한테 웃어주는 것 같아요. 순서는 네. 결국 아우토반이 1세트와 5세트를 차지하게 됐거든요. 네. 예, 김정우 선수 맵은 저그한테 웃겨주는 게 아니라 맵 순서는 저그한테 웃어주는 것 같은데 맵이가 김정우 선수가 실패하는 것은 네. 왜냐면 아니 반반이에요. 아우토반은 테란이 괜찮고 네. 그러니까 네. 트렌디는 또 저거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세 네. 경기 연속 네오 트렌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트렌디를 보여줬었고 김정우 선수가 왜? 경기 시작 전에 잠깐 이제 이 이상은 저거 괜찮은데 여러분 제가 좀 질문을 해 봤었는데 가장 자신 있는 맵을 골라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참 고민하더니 그래도 역시 힘들긴 하지만 아우토반을 준비를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또 가장 재밌는 경기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부터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1세트가 좀 승부처가 될 수 있는데 과연 누가 첫 번째 경기를 따낼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팬들이 이제 두 선수의 경기를 예상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자, 시청자 승부 예측 보겠습니다. 와 74% 26%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보여준 모습들을 보자면은 이영호 선수는 되게 꾸준함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이영호가 여러분들 보여주다 보니까 ASL에서 보여줬던 이런 코스들은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그 전적도 정말 무시무시하거니와 네. 저구의 다전제 승부에서 위기는 있었을 때 패배하지 않았었던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 쪽으로 수치가 많이 근데 저는 이제 시청자 승부 예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누구 예측이 중요합니까? 저는 그냥 게이머들 예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위기가 올라왔을 때 김정우 선수가 폭발적인 본인의 능력을 사냥 솜씨를 보여주면서 이영호를 격침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결승전 경기 준비하는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ASL 시즌6 올라TV 함께하고 있죠. 자, 이번 첫 번째 앞에 플래시 에포트 딱 이렇게 돼 있네. 되게 멋있다. 오늘 1경기를 과연 누가 잡아냈지 두 선수들 엄청난 자신감을 도로했어요. 예, 김정우 선수 첫 번째 세트에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다. 일단은 김정우는 여러분들 진짜 장비만 딱 보면은 운영이 좀 진짜 2008년 똑같아요 여러분들. 네, 2008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이영호 선수가 DT35랑 그 다음에 미니오 그 다음에 캐스파 청패드 똑같습니다 2008년 때랑 진짜로. 이영호 선수의 절대 방어를 끌 수 있을지가 궁금해져요. 네. 네. 이겼었던 그러니까 아 경남고에서 진짜 재밌었었는데 그때만의 네. 머릿속으로 내가 어떤 마인드로 이겼던가 어떤 플레이로 이겼던가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10승 4패고요. 네. 근데 그 4패가 이제 4강에서 이제 김성현한테 두 번 진 건데 진짜 명경기 내면서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정말 압도적인 피지컬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또 칭찬을 하셨는데 네. 그런 어떤 플레이가 다시 한번 결승전에서 나올 수 있을지 우승자를 다 잡고 올라왔어요. 성적 기록하고 있고요. 네. 김정우 선수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이영호 선수를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김정우 선수가 8년 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게이머를 뭐 두 번이나 그만두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와 저는 근데 김정우 빌드 어떻게 쓸지 진짜 궁금하네요. 겪으면서 네. 4강 정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변칙적인 좀 썼잖아요 빌드가. 2012년 그렇죠. 네. 어떻게 쓸지 진짜 궁금하네요. 김정우 선수는 뭐
즉흥적으로 플레이를 바꿀 수 있는 맞아 맞아 보다는 중에 한 번의 준우승을 만들게 했었던 선수가 바로 김정우 선수예요. 그렇죠. 역사의 5점이 바로 김정우 선수예요. 자, 이영우 선수가 이번 대결에서 이 두 선수의 그동안 악연을 끊어낼 수 있을지 이번에 만나볼 선수 이영우 선수입니다. 예, 서로 만나고 싶었던 거의 뭐 최고 수준의 그런 선수들 간의 그런 대결이 성사가 저거 여러분들 절대 안 들려요. 여러분들 안 들려요. 엄청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 저 헤드 진짜 장난 아니죠. 무서울 때 언제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뭐 어떻게 다 결승까지도 그 TV 옛날에 그 소리 있잖아요. 그 끊겼을 때 TV 끊겼을 때. 네. 자, 두 선수는 경기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승전 1세트 경기 중요성 두 선수 다 와 11승 2패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연승 중이네요. 예. 남은 경기 전부 다 승리. 11승 2패 85.7% 승률 잘하고 있습니다. 예, 와일드카이전을 통해서 좀 힘들게 16강 시드를 확보하게 되면서 와, 미쳤다, 이 정도 사이즈 경기 충격적인 그런 일단 8강 4강 다 3대 0입니다. 풀스전 8승 0패로 마무리네요. AS6는 네. 네. 자, 과연 이 복수전에서 이용 선수는 승리를 따내면서 ASL 3회 우승자로서 이름 올려놓을 수 있을지 아니면 태국민 스타리그 이후에 주춤했던 김정우 선수가 ASL에서 우승 트로피에 들어올릴지. 오 시작한다. 와, 와 너무 재밌겠는데?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조금 위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거? 업그레이드 안 보여서. 어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 해설 소리랑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 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플래시 대 에포트. 와, 과연 어떤 빌드 쓸지. 아, 저거 일단 위치 좋아요. 저거는 이제 오른쪽 나왔기 때문에. 저거 김정우 선수예요. 와, 근데 테란 부근 바로 나오네. 와,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설 편하게 해주세요. 네. 네. 그 왜 다섯시가 좋냐면 이제 다섯시는 부스터 자리가 있어요. 드론이 똑같이 캐더라도 조금 더 빨리 캡니다. 그렇지, 그렇지. 맨 위에와 맨 밑에서 두 번째 드론들이. 그러면은 세 번째 중간 거랑 맨 밑에 거랑 한번 그렇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유심히 봐보세요, 여러분들. 네. 보시면은 드론이 보세요, 부스터 단 것처럼 엄청 빨리 갔다가 이렇게 오죠. 예. 하지만 왼쪽 자리는 부스터가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 자리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요, 저 유저들이. 그렇죠. 예. 일단은 둘 다 지금 APM 봤을 때 지금 500까지 가는 거 보니까는 첫 경기니까 좀 약간 초반에는 잡손질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손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캠 살짝 내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영우 선수는 더 많은 그 분노가 쌓여 아무래도 이제 운동 선수들도 준비 체조를 하듯이 이것도 맞아요 맞아요 준비 체조의 일종이고요. 이제 테란을 상대로 김성현을 상대로 보여줬었던 자 일단은 오버로드까지 찍었고 구드로는 아닙니다. 구드로는 자 네. 지금 보시면 이영우 선수가 원래 9에서 바로 서플라이드 볼을 지어야지 11배럭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11배럭을 짓지 않았다는 거는 10배럭 10가스로 벌처 타이밍을 조금 더 앞당기겠다는 거예요. 10배럭 10가스 그러네요. 11배럭 뭐 12배럭이 아닌 10배럭 10가스예요. 시작하거든요. 야 이거 10배럭 10가스를 한 이유는 뭐 뭐든지 다 빠르겠다. 네. 뭐 저기 그 팩토리면 팩토리 약간 미세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네. 저그의 아다리를 약간 내가 반박자 빠르게 엇갈리게 하겠다는 거죠. 엇박자로. 야 근데 진짜 이 원어논 상대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짜증나는 게 투해철인데 또 투해철로 갑니다 또. 네. 네. 이러면 이제 김정우 선수는 약간 저글링이 약간 힘을 주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스를 먼저 짓는다는 거는 발업과 레업을 동시에 하면서 발업 저글링을 최적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영호 선수가 저 빌드가 제일 짜증난다고 했어요. 원어논 할 때. 네, 원어논 할 때 이 빌드가 제일 짜증난다고 말을 했었었는데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네. 야 그리고 1세트 승리할 시 우승 확률이 100%대요. AS 역대 결승전 다. 야. 네. 야 일단은 반트까지 합쳐가지고 6K인 것 같은데 100% 아! 뭐야? 한병도 선수 어? 뭐야 이거? 와 한병도 김정우를 승리를 예상한 프로게이머가 없습니다. 네 13대0 네. 근데 여기서 김정우 선수가 이기면 진짜 레전드. 아 그쵸 예 네, 진짜로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빌드 출발 같은 경우에 김정우가 괜찮다고 봐요 저는. 예, 이게 왜냐면 원어원 상대이기 때문에 뭐 진짜 원배럽 더블이거나 뭐 이러면은 뭐 영어가 괜찮겠는데 이렇게 말하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캠은 이렇게만 딱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캠은 이렇게만 딱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선가스인 걸 봤습니다 이용우가. 네. 발업이랑 그 다음에 레어까지 다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잠시만요. 자 일단은 원래라면 에드온 달기 전에 벌처를 하나 찍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네네네네. 저그들이 선벌처 때문에 보통 잘 못 보냅니다. 저그들이 못 보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심리를 역이용하면서 조금 더 나도 벌처 속어 타이밍을 조금 더 앞당기겠다. 에드온을 빨리 달아서. 그렇습니다. 네. 야 에드온을 빨리 달아서 이게 또 10배럭 10가스기 때문에 저그가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빠를 건데 에드온도 빠르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김정우 선수도 아까 말했다시피 빠릅니다. 그렇죠. 벌써 있어요. 이 타이밍이 좀 약간 이용호 선수가 예, 짜증난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알아도 저글링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 이용호 선수가 지금 예측을 못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김정우 선수 역시 반박자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튀어나와줘야 됩니다. 이용호 선수가. 자 그때랑 똑같아요. 김상현 때 김정우 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배럭 10CT로 막았었는데 지금 배럭 10CT가 안 돼 있다는 거. 컨트롤 좀 빡세요 이거 이영호. 설마 잠시만. 이거 두 개 다 와. 잠시만 이거 게임 끝났는데요 이러면은. 왜냐면 저기 벌처는 저글링으로 싸잡아 먹을 수 있어서. 와 이거 첫 번째 경기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영호 선수 고기 갸우뚱. 와 GG. 놓으면서 상대방이 저글링을 어느 정도 적당히 썼을 때는 분명히 내가 벌처로 막아내면서 조금 더 앞마당을 앞마당을 안정화시키는 이런 그림을 좀 그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와 이거 뭐야? 그 가난한 상태를. 와 진짜 소름 돋았다. 와 너무 소름인데. 아 이건 좋아. 빠르게 그랬습니다. 이영호 선수는 이거 여기서 멘탈 나가면 안 돼요. 아 근데 멘탈이 안 나간 선수긴 하지만 이거 네. 근데 이영호라도 멘탈이 나갈 것 같은데요. 타격이 있었어요. 고기 가고 가격 좀 버렸잖아. 이거 타격이 있어요. 아 진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영호가 이긴 시에 지금 여섯 번 다 결승전을 했는데 1경기 잡은 사람이 다 이겼는데 이렇게 되면 이영호가 많이 역전한다. 그럼 그것도 깨는 거예요. 예. 네. 그것도 깨는 겁니다. 아니 근데 김정우의 지금 저글링 움직임 봤을 때 날이 너무 서있는데 진짜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 이거는 근데 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인 게 뭐냐면 네네네네. 원어원을 저글링으로 그냥 잡을 생각을 한다? 그치 이거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소갑 벌처가 벌처를 상대로 저글링으로 제압한다는 거는 말이 안 이거는 되는 거죠. 자신감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와 진짜 이거는 벌처 이거 뽑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글링으로 그냥 찍어 눌러버리겠다. 예. 와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아 근데 투포인트 싸먹었을 때 컨트롤이 너무 좋았어. 예, 무브 땡겨가지고 예. 와 무브 땡겨서 딱 이렇게 어택으로 잡은 게 완전 대박이지 않았나. 이게 또 다시 보기 또 나올 텐데 이때가 진짜 중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그 포인트가 그쵸. 와 이때가 보시면은 근데 솔직히 좀 위험하긴 했어요. 맞죠? 김성현은 이때 배럭을 10CT를 했었거든요. 예. 아닙니다. 이거는 와 이거는 내가 이영호 선수의 정보력도 약간 부족했어요. 아, 네네. 왜냐면 저글링이 바로 앞에까지 왔어. 코앞에까지 왔을 때 뒤에 저글링들은 아예 알 길이 없었잖아요. 그치 예. 야. 원래라면 좀 약간 벌처를 좀 아 이제 오겠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 근데 SCV 잡혔을 때 알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